적중 살아주세요. 질문 한번 하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행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들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전체 의원 뜻을 모아 당론으로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쨌든 이제 이 여야가 정계특위 구성에서 합의를 하고 입법 심사권까지 이제 부여를 했는데 그럼 좀 실질적인 좀 논의가 될 것 같아요. 혹시 향후에 이제 정계특위 활동에서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 없이 통과될까요? 아마 양당 대표께서 기본적인 틀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는 건데 그럼 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제도에서 좀 더 보완하고 바꿔야 될 부분들도 혹시 발생할까요? 지금 오늘 제출하게 된 것은 선거 피선거권 연령의 하향 조정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앞으로 공직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해서는 곧 출범하게 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정해서 논의할 안건은 이미 어제 말씀드린 대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관련 사항들과 그다음에 선거 연령 피선거권 하향 조정 문제 그리고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하는 공직선거 관련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정계특위가 가동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각종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 개혁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 집중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